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속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굳게 되어 경례. 바로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고 묵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 머리는 내어주었던정 한 뼘의 땅도 빼앗길 수 없다고 주장하신 이중하 선생님을 비롯하여 우리 땅과 역사를 지키거나 돌아가신 선영과 허공 영령을 위하여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학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장을 맡으신 이일걸 박사님이 늦게 오시는 관계로 제가 소개를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박정학 박사님 모셔서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학술 대회를 하는 대회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데르센의 우화 미운 오리새끼 잘 아시죠? 긴 시간을 자신이 못난 오리새끼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얘기가 끝나죠.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이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우리가 소중화로서 역사의 시작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중국의 앞선 문화를 수입해 왔으며 근대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못난 민족, 즉 미운 오리새끼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많은 세계 석학들이 21세기에는 홍익인간이 인류사회의 중심 사상이 된다고 전망을 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유엔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킴으로써 민족 재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홍익인간 사상을 민족 저력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백조였었는데 일본인들이 외국 조작한 시민사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인들이 잘못 해석한 홍익인간의 의미를 그대로 따르는 잘못된 역사 교육 때문에 그 민족 저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미운 오리새끼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백조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4명의 발표자들이 당시의 상황과 민족 창세 신화와 고유 문화 속에 나타나는 홍익인간의 의미, 단과 홍익인간, 고전 속의 홍익인간 등에서 홍익인간의 바른 의미의 대강을 찾고 한자 홍익인간의 우리나라 오편의 의미와 문화적 함의 등에 대해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발표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이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임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깨달음을 자신과 이 자리에만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을 비롯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젊은 정치인들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입력시켜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 재도약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중화 시대입니다. 대중들이 뭉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고
새 정치인들에게 바른 민족 저력을 가르쳐주는 어른 백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예, 오늘 처음으로 첫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어떤 홍익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학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당시 상황으로 본 홍익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인간 학술대회 발표 취지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지난 세기 세계 석학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새로운 사상의 중심 가치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인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현재는 민족 제도의 호기를 맞은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민족 저력이 그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이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강의 기적, 한류, 그리고 최근 유엔의 선진국 격상 등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민족 제도의 원동력이 민족 저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합니다. 교과서에서는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국회의원들은 기본법에서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학자, 국회의원까지 당시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1915년 일본인가 잘못 해석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민족 제도약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바른 뜻을 찾아야 민족 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합철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황 그리고 천부경을 비롯한 우리 민족 정신 또 우리 민족 고유 문화 우리 자정과 맞는 바른 뜻 이런 것을 찾는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석학들이 본 미래 인류 사회 홍익인간 이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조그만 책에 빈부 격차가 극대화되면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1% 대 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인비는 21세기는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 그죠. 그 핵심 사상은 한국 홍익인간 사상이 될 것이다. 효에 대해서도 최근에 말을 했는데 중국에는 개념으로만 남아있는데 한국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오르기 신부는 홍익인간 이념은 인류의 구원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시, 24시와 25시라는 책에서 25시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그때 그 주역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며 바로 한국인들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앞으로 인류 사회의 새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원형을 제시하는 성별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 저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폴 케네디는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근에 한 얘기도 아닙니다. 1925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얘기한 것들입니다. 조지 아담스키는 한국이 앞으로 한국이 세계 중심국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프리 존슨은 주한미 3국의 소장을 오래 했죠. 25년에 미국을 유협할 유일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그랬습니다. 뭐 가지고요?
바로 IT 산업의 최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 한민족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세계 최강이 아닙니다. 그럼 뭘 가지고요? 바로 삭막한 사이버 세계의 인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정,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외국 학자들은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타골 뭐 여러분 잘 아시피 동방의 등불 그렇죠? 얘기했고 단어 스님도 우리 세계 인류를 구할 정신 문명이 우리나라에서 꼽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용범 박사도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는 너와 나의 투쟁의 기록이 아니라 자투쟁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자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 양극화는 우주의 본성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몰라서 생긴 현상이다. 그 해법은 홍익인간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21세기 새 문명, 새 삶의 양식은 생존 경쟁이 아니고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주도한 사상은 홍익인간 이념이고 그렇게 할 날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계 석학들이 높이 평가한 홍익인간, 우리 민족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완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2020년대 새로 나온 국사 교과서에는 아예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사 교재를 따라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잘못된 해석 내용만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하는 교육기본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도 드렸지만은 바로 기본적인 홍익인간에 대한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이나 대부분 학자들, 정부 모두가 일본 학자가 잘못 번역한 내용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한된 학자들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당시 상황에 맞는 해석은 다소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가지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가지고 함께 가는 즉 우리의 모두가 하나 되는 공생공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존 경쟁이 아닌 하나로 어울림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교과서에는 당군의 근국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홍익인간이요. 역사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당군은 안 나옵니다. 환인이 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발표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인간, 홍익인간 할 때 인간을 사람이라고 해석하는지를 않고 한문에서는 사람은 그냥 인자 하나면 인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할 때는 사람 사이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 태백이라는 게 백자가요. 태백산 백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에서 삼유산과 태백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이 백자를 이 백자로 해석을 합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삼위 태백은 삼면이 위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평원이다. 이렇게 김종서 씨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록에 나타난 우리 이 결의들의 홍익인간 실제 행동, 뭐 군자 서로 다투지 않고 헐뜯지 않고 살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익인간의 본래 의미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 기록과 관계가 없는 일본인의 잘못된 해석만 따르는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을 쓸까 말까 하다가 썼습니다. 똥개스러운 우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당시의 홍익인간을 말하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빙하기가 한 12,000년 전에 끝나고 지구 기온이 최고로 도달했다가, 그렇죠? 7,000년 전에 최고로 올라갔다가 3,000년 전에 현 기온이 됐다가 그 사이 중간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농경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온 상승으로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기 이런 내부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식량 갈등을 위해 식량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땅의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한 6년 전에 바이칼 서남부에 있는 퉁친스키라고 하는 큰 불판에 갔습니다. 정말 끝에 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만 거기에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면 죽이는 사람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웅이 거기를 떠났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단군 사화에 나타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환인이 환웅을 내려보낼 장소로 찾으면서 한 생각이 홍익인간입니다. 물론 단군도 신세의 교약을 따랐다니까 뭐 이걸 따라서 수는 있지만은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삼위태백이라는 지형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홍익인간이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 지형에서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까? 이게 환웅을 내려보는 장소로 찾으면서 한 생각이요. 지형을 내려다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즉 식량 증산을 위한 땅을 물색해보니까 삼위태백이 그럴 만한 곳이더라 하는 얘기죠. 삼천무리가 당시로 보선 엄청난 큰 집단인데요. 산꼭대기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그 3,000명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조달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세이와는 막 행동을 실천했다는 얘기다. 이거는 얼제문덕이나 이게 개인적으로 중국은 개념이고 한국은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아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희는 홍익인간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없는데 어떻게 홍익인간 할만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자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본 즉 한자 뜻으로 해석하면 더욱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홍익인간은 어떤 뜻인가? 자, 식량 부족 상태에서 삼위태백의 지형을 보고 한 말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식량 부족으로 내부 갈등 심화돼서 따라서 식량 증산이 당면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량 증산이 가능한 지역을 물색했던 겁니다. 그 결과 식량 증산이 가능할 만한 땅을 찾아서 그게 삼위태백이었죠. 그 지역으로 환웅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삼위태백이 산꼭대기였겠습니까? 아니면은 넓은 평원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식량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식량 증산이 가능한 넓은 평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종서 씨는 바로 그 지역이 적봉 지역이었다고 비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전에서는 클홍 더할 익 사람인 사이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큰 뜻입니다.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라.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너와 내가 싸우지 말고 친해져가지고 식량 갈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이가 된다, 되라는 겁니다. 친하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환웅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뭐 한자의 뜻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씩 다르죠. 크다는 뜻과 크다, 넓다는 뜻이 있고 더한다, 보탠다 하는 뜻이 있고 이롭다는 뜻이 제일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 사전 찾아보니까. 인간은 사람 사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자, 그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천한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화백제도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의 뜻을 의견을 모아서 한 사람도 섭섭하지 않고 하는 거죠. 호태왕비에는 고구려의 이도 여치라는 게 나옵니다. 도와 여론으로 나설다. 그리고 외래의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한국 불교, 한국 유교, 한국 도교 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실천하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제도, 뭐 삼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1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금국 강령 총강에 들어갑니다. 45년에 교육 이념으로 일단 채택이 되죠. 그래서 49년도에 법적으로 교육법 제1조, 그 당시에는 교육법, 현재는 교육기본법이지만 제1조에서 교육 이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교육기본법 제2조입니다. 예, 제2조입니다. 그 다음에 1997년도에 이것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 하고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 학자들은 이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연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저력을 삭제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정부의 관료들이고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상이 과연 우리 민족 정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민족 정신 중에서 가장 앞섰다고 할 수 있는 전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경 연구한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은 우리 저 오병관 선생 전부가 무슨 뜻입니까? 하늘 부어라고 다 얘기합니다.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다들 하늘 천 부어 부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태백일사의 삼한강경 본기에 보면 당구란검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백성의 뜻을 물어 공법을 만들고 이를 천부로 한다. 백성의 뜻입니다. 천부가. 천이라는 것은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어기지 마라. 분명히 했죠. 그러면은 천부경이라고 천부가 뭡니까? 하늘 부호입니까? 하늘 부호 아닙니다. 백성의 뜻입니다. 백성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하늘처럼 중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했던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당군 11세 당군 때 자 삼촌에게 제사 올리고 그날 밤 특별히 술을 하사여 여러 사람이 같이 수터고 술자리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제주도를 관람하셨다. 이 자리가 끝나자 마침내 누가 거기서 천부경에 대해서 논하시고 삼일신으로 강연하셨다. 이것을 강연했다고 지금 전부 해석하고 있습니다. 논했다 그랬죠. 분명히 논했다 그랬습니다. 의논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술 마시고 구경하고 그리고 무슨 놈은 도를 강의합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천부경의 대의는 따로 설명 별로 안 들어도 알겠지만 하여튼 여론 총치 이건 갓등 방지 목적이죠. 그다음에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렇죠? 이 내용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너와 내가 우리라는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할 때 랑, 너랑 나랑
우리가 되기 위한 노래입니다. 이거는 정도님이 떠난다 어쩐다 이런 건 잘못된 해석들이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우리로 하나 되어 함께 잘 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너와 나는 생존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뭐 이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처음에 환인천재 때 말천부경을 내려오다가 환웅 때 전자천부경 되고 이것이 신라 때 최치원이 석을천부경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최치원이 쓴 것은 천부경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부경은 말천부경입니다. 왜 이걸 무시합니까?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전자천부경, 전자천부경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교가 배치되고 묘리하고 배치되고 하니까 좀 내팽개 쳐졌다가 그래서 말과 문화로 이렇게 전화되어 왔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천부경 종류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천부경, 전자천부경, 서구천부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경의 계통도 자 이게 천부경 정리라고 이 윤덕원 선생이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피다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때는 천부경 정리가 있었던 겁니다. 6천년 전에. BP 6천년 전이죠. 지금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현재 국악 정리 이것이 있었죠. 그래서 주역의 근간이 형성하고 있고 환역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현재 이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주역에 현재도 쓰고 있고요. 환역이라고 하는 이 궤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현대 주역을 형성하고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 천부경 뭐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박정원 교수. 박정원 교수가 전라도 쪽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이데거한테 갔더니만 한백엄님의 천부경을 이해할 수 없으니 좀 설명해 달라. 그런데 자기는 천부경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부끄럽지만 설명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하이데거는 세계 인류 사회의 구원 사상이 천부경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양극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인의 잘못된 해석만 따르다가 이제는 아예 교육의 이름에서조차 삭제하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미래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조국과 미래 인류사회 지도자가 되어야 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통문화 속에 나타나는 홍익관의 이거는 여러분도 그냥 타락한다. 홍익관의 어울림이라고 보면 전부 다 해석이 됩니다. 제사, 자 이하면 제사 위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단합잔치라는 얘기죠. 음주 가무. 여러분 술 왜 마십니까? 친해지는 거죠. 즉 어울림을 위한 방법이죠. 어른, 리더하고 다르죠. 어울리기와 어우르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한복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가짜 바지입니다. 이건 엉터리 바지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밖에. 4차원의 공간을 3차원 옷에다가 구현을 했습니다. 4차원을 3차원에다 구현한 겁니다. 이거를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는데 하도 관심도 안 가집니다.
여러분 행사 장경각이 있죠.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만 대장경하고 행사 장경각하고 어느 것이 먼저 유네스코 문화재가 됐습니까? 당연히 팔만 대장경이 되어야죠. 그런데 팔만 대장경은 2007년도, 장경각은 199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류 문화유산 그 위원회에서는 이 가치를 아는데, 여러분 문화재청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설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화재청, 세계문화재가 되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석굴암. 1915년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번 고치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에어컨 달아놨잖아요. 그때 에어컨 없이도 잘 되었던 것이 지금은 에어컨 달아야 된다고요. 지금 서양에 가장 발달된 과학이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앞섰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이해를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뭐 회포 풀기 이런 거 삼성 문화. 이 삼성 문화는 재밌습니다. 조화를 이루려면은요 역할자가 있습니다. 둘이를 묶어주는 사람, 둘이 싸움 나면 그걸 화해시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말기, 신시 초기,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입니다. 부족 간의 식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웅에게 물이 3천을 주어서 이끌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땅을 보고, 삼위태변의 땅을 보고 홍익인간 할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늘린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 후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쭉 와가지고 최근에 UN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도록 만든 소위 민족 저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냥 일본인들이 잘못된 해석을 벗어나야죠. 이제는 너와 내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되는 세상이 되도록 사람 사이를 크게 돼야죠. 친해지게 만들므로써 윈윈을 넘어서 올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홍익인간은 바로 올윈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윈윈이 아닙니다. 이를 살려서 민족 제대화액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찬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단과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단군의 단과 박달나무 단과 어떤 의미가 있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열강에 둘러싸였던 조선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족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민족 종교라는 이름은 민족적인 고유 사상을 가진 그러한 종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민족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로 동학과 대종교라는 민족 종교가 나타났죠. 그 민족 특히 민족 종교는 민족이 아물기에 혜성처럼 나타났고 민족 해방의 등대가 되었으며 모든 민족 운동의 그 선구가 되었습니다. 동학운동과 단군운동은 다 같이 민족의 고유성의 바탕을 두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적인 투쟁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고유성의 바탕을 둔 홍익인간 정신의 근대적 부활 또 그것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익인간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오늘이 우리들에게도 홍익인간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이라는 말의 그 언어 발달 과정에서 보면 디귿이 먼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했을 때에 언어도 등장하는 순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어느 언어가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 그래서는 이론이 있지만 아무튼 단이라는 말은 디귿이라는 발음이 시작되면서 이 단이라는 말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은 어디서 왔냐면 다에서 왔어요. 다라는 발음이 나온 다음에 단이라는 발음이 나온 걸로 보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은 고구려 이 고구려의 골대를 옛 발음으로는 고다라 이렇게 읽었대요. 그래서 이 대가 대라고 하지 않고 다로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국 대동시가 있죠. 대동은 지금도 그냥 다둥이라고 소리냅니다. 그러니까 대가 다로 소리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산을 일본 말로는 다이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의 발음은 다에서 왔다. 단의 발음이 다에서 온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높을 고도 닦아라. 그래서 이 다라는 발음이 그 시대에 중심된 발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는 본래 다의 소리였고 또 많다의 다, 크다의 대의 다, 높다 고의 다를 뜻인 말로 이렇게 분화됐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고구려의 지명에 괴백을 왕봉이라 했어요. 그래 다하게 이 괴백이 이제 괴백을 또는 왕봉이라고 이 표현들은 이제 삼국사기에 이 지명들에 대한 표기가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더라도 왜 괴백이 왕봉이 됐느냐? 다계기 때문에 다의 의미 여기서는 왕의 뜻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가 다의 발음이 많다, 크다, 높다의 뜻에서 이제 다가 왕의 뜻까지 이제 분화가 된 거죠. 결국 왕으로서의 단, 왕으로서의 이 단은 결국 다계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군의 이 말의 어원으로는 바로 단군의 단은 다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늘천을 볼까요? 삼국시대에 천간을 뭐라고 이두로 읽었냐면 더가나 또는 다가나 이렇게 뭐 또는 더하나 이렇게 읽었대요. 그러면 천을 더 다로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두 표기가 지금 전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간을 더가나 더로도 읽었고 다로도 읽었다는 것에서 하늘을 더 다로 읽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다는 다 땅 땅으로 이제 이 다가 마침내 하늘을 상징했던 다라는 발음이 이제 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다는 결국 땅의 뜻이다. 이 다가 여기서는 이제 하늘 뜻이었는데 이제 자꾸 의미가 이제 분화돼서 다라는 말이 땅까지 땅의 뜻까지 이제 분화된 겁니다. 그래서 단은 하늘과 땅을 하늘 단은 하늘과 땅을 다 뜻하는 그 다 우리가 다 다가 결국 뭐겠어요? 하늘과 땅을 이제 동시에 포괄하는 가장 큰 언어가 되겠죠. 마침내 이제 이 단은 결국 왕의 뜻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 단은 또 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단어 등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니은 첨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말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말 단계를 뭐라고 했냐면 단계를 이두로 볼 때는 단아구루라고 했어요. 단아구루. 그러니까 단계라고 쓰고서 이제 단아구루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단아구루가 나중에 단계로 표현됐다 이렇게 표현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아는 아무튼 단과 관계되는 소리다. 단이 다했다가 다였는데 다가 다나로 이렇게 이제 뭐 단우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강상훈 선생은 단군을 산스크리트 말로 단우나자라고 했어요. 이게 단과 다와 다 연결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단군은 본래 그러면 뭐냐면 단군은 본래 다임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군은 뭐 잘 아는 것처럼 군은 니사금에서 왔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뭐 님은 뭐 또 니는 또 니엄이었다 또 니무였다. 님검은 니무가마 이제 니무가마 니무거모로 이두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북한의 유혈 언어학자지요. 이두의 전문가지요. 니사금을 니시기미 니시거미로 읽었죠. 또 서정법은 님은 니릴 님 이래요. 이 님의 발음 우리말 니 그러니까 니 나 너 누 나 너 누 이라는 세 마디가 있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누 그 누구죠? 그러니까 니 니는 어디서 왔냐면은 너에서 왔다는 거죠. 너 니 니나라는 말은 우리말 너에서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니 니 님이라고 할 때 이 니 니가 너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니와 나. 그런데 사실 니는 왕을 또 니마 님 님으로 보고 니의 근원을 또 태양으로 보게 되죠. 예. 니 니. 뭐 그건 뭐 우리가 어렵지 않죠. 일본을 니폰이라고 하잖아요. 니 니. 아,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 니 님. 일단 태양에 근거한 말이다. 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단군은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단군의 그 소리가 나오기까지 과정, 예를 들면 뭐 다금우, 다나금우, 단우금우 뭐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또 뭐 다나 니시거미, 뭐 단우 니무가마 뭐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의미상으로 볼 때 다라는 것은 다 검, 다 니 검, 그러니까 다 단이 검, 단이 검은 단군이라는 것을 말을 다시 풀었으면 단이 검, 그러면 단은 많다는 뜻이고 니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검은 우리가 그 검, 금 신성하다는 뜻이고 이렇게 단군을 또 이렇게 단이 검이라고 우리 옛 사람들이 이제 발음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반복하면 단은 많다는 단은 하늘의 뜻이고 니는 일 태양의 뜻이고 그래서 다그 또는 다니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군이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럼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단군은 결국 천일군, 천일왕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군왕검, 단군왕검이라는 말을 이 언어의 대로 풀이를 해보면 이런 뜻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너무 지금 막 말이 좀 막 혼동스러운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군은 단우나자라고 산스크리트의 단우나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라 이두로 볼 때 단계라는 말을 보면 다나구루라고 했어요. 다나 단우 단 아무튼 단이 단우 다나로 이렇게 발음이 됐죠. 하늘천 아까 설명했죠. 더가나 또는 다가나 더 단은 바로 하늘을 말한다. 다가 결국은 땅 따지
땅은 요즘 하는 말이고 본래는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땅이고. 그래서 이 다라는 말에 천지왕으로 이렇게 분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뭐 우리가 탱그리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시 요약하면 단구는 다금우, 다나금우, 단우금우 뭐 여러 가지 말로 쭉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군을 박달나무 단자의 단의 의미는 결국 하늘의 태양과 같은 임금으로서의 의미로 차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홍익인간을 설명하기 전에 단군의 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익의 뜻을 보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잘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홍은 강의 전에 대하라 그랬어요. 대. 대는 뭐였었죠? 대, 다죠. 익은 더할 익이에요. 더하다. 더. 그럼 홍익은 우리 훈독으로 하면은 대도가 되죠. 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 말 왜 말씀드리냐면 한자로 표기하기 이전에 우리말의 원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한자가 없었다고 생각해야 돼. 한자가 없고 그냥 그 이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예? 자꾸 한자를 너무 먼저 생각하면 우리 그 원래의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자를 생각하지 말고 홍익이라는 이 두 글자를 잊어버리고 이 홍익의 뜻을 뭐라고 훈독했을까 말했을까 우리 조상들이 앞에서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하면 결국 뭐예요? 대도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도. 대는 다로부터 나왔고요. 대도는 다시 다도가 되고 그 다도는 결국 홍익, 천지의 뜻이 아니겠느냐. 다도, 대도, 다도. 아까 대는 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자 홍익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우리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익은 한자로 쓰면은 천지였을 것이고 그걸 우리말 발음으로 했을 때는 뭐 대도나 다도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네. 클홍 크다. 많을 따 클홍 클홍은 큰 대자고 많을 따는 다자죠. 그 대단은 뭐 이제 천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죠. 뭐 근거는 고구려 말에 다지호를 대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틀림없이 다예요. 다는 대. 그래서 뭐 아까 말했죠? 천. 다가 나는 천이었다. 다. 대, 다. 이것은 천을 홍, 크롱, 클 때, 많을 따. 결국은 이것은 뭘 표현하고 하려고 했느냐? 결국 하늘과 연계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익, 더할 익. 더할 익. 더. 더는 또는 다죠. 더, 다. 이건 땅이죠. 뭐 지리산을 뭐라고 했느냐? 신라 이두에 더러모루. 네, 더. 이 땅지를 더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따지 그러지만 본래 따 하기 전에는 더였어요. 그러니까 더. 더러모루. 더. 그러니까 더가 뭐예요? 더할 이게 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더할 익자는 더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후대에 이제 언어를 번역할 때 기왕이면 그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자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익은 결국 천지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다물도 많이 얘기해요. 다물. 다물이 다물. 고토를 회복한다. 다물. 그러니까 단은 땅이겠죠. 더 단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땅을 물 되물린다는 얘기예요. 고토를 회복한다. 이 다물이 다가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한자가 없을 때 저는 홍익인간을 말하라고 했는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썼을까? 우리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홍익인간이라고 쓰는데요. 이 멕시코 원주민의 참 묘하죠. 이건 손성태 교수가 조사해 온 건데요. 다다살리라는 말이 있대요. 다다살리. 난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다다살리. 그럼 아까 좀 누누이 말했죠. 다다는 하늘이고 또 다는 뒤에 다는 땅이고 아 하늘 땅이구나. 살리는 산다는 어떤 뜻이겠구나. 그래서 다다살리가 멕시코 원주민의 언어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두 함께 살자라는 뜻이래요. 이건 원문 그대로 손성태 교수가 확인해 온 거예요. 근데 또 비슷한 말이 또 있대요. 다도야 살리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은 그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주민의 발음을 원음대로 이렇게 조사를 발음 나는 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영어 스페인어로 다녀 풀이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성태 교수가 스페인어 전공이니까 이렇게 원음 발음해놓은 것을 스페인어로 번역해놓은 것을 보니까 어? 이거 우리말 아닌가? 라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보면은 다다 살리는 스페인어로 번역하니까 모두 함께 살자라는 뜻이래요. 또 다도야 살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원주민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잘 듣고 서로 이 멕시코 원주민이 하는 말들을 들었다가 자기 스페인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 다도야 살리라고 자꾸 말하니까 그 말은 다 도와 살자라는 뜻으로 이제 스페인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이들은 왜 이 말을 지켰을까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지켜진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다 살리 아직 이 말과 이 말 홍익인간이 일치하는지는 숙제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 언어들을 한자가 있으니까 바로 쉽게 옮겨서 저거 쓴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 원주민들은 한자 또는 다른 언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언어가 이 말을 이겼겠죠. 다다 살리, 다도야 살리겠죠. 자기들의 마지막 언어. 그런데 그것을 스페인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뜻이었다더라 라고 우리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째 저런 말이 있었을까? 그럼 우리 조상들도 한자 이전에 저런 발음을 하고 있었을까? 저런 발음으로 그런 홍익인간의 뜻을 전하고 있었을까? 라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안재홍 민세 안재홍의 다살이 이 다살이라는 말은 말한다 살린다 모두 다 말하게 한다 또는 다 살리어 다 살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안재홍 선생은 이 다살이라는 말은 만인 공화다 또는 만인 공생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안재홍 선생이 어떻게 아셨는지 아무튼 이 다섯을 해석하면서 다섯이 모든 정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다섯이 바로 다살이다. 이 다살이는 말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한다. 아까도 그 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또 그것은 또 다 살게 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손성태 교수가 이 것을 설명하면서 이 사진을 첨부했어요.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하더래. 이 사진이 원주민 사진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손성태 교수가 그린 게 아니고 있는 사진을 복사한 겁니다. 뭐 이거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고수레 하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고수레가 뭡니까? 이게 결국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의식이 바로 이런 의식이었는데 멕시코 원주민들은 이걸 철저히 지킨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문명이 자칭 개화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사라졌지만 멕시코 원주민은 그대로 저렇게 고수리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고수리 저런 장면은 그 나눔의 장면, 그 모든 생명을 같이 보는 그런 의식. 뭐 우리는 그냥 말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우리가 우리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고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원주민들한테는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홍익인간 뜻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그 다자 살리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결국 홍익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하늘과 천지와 함께하는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이때 인간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개개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인간 세상, 인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 인세라는 표현을 부도지가 참 나는 저는 보면 볼수록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부도지에는 환웅의 홍익 인세라고 나와요. 인세.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인세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부도지가 오히려 그런 원어를 전하는 데서는 더 앞서고 있지 않은가. 단군 시대에는 사회 총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 총화라는 말은 꼭 현대말만 같지만 아마 그때도 쓰였는가 봐요. 그래서 사회 동포주의라는 말은 이때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이 쓰였다. 그래서 이제 홍익 인간은 뭐 인간 세상을 녹아낸 얘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단과 홍익 인간, 또 천지의 인간, 또 인세. 아무튼 단군 다인금, 다인검, 단이금, 또 홍, 바로 홍은 대, 다, 천이고 익은 더, 다, 땅, 지다. 그렇다면 다사리, 만인 공화, 만인 공생 또는 더부사리라는 말도 있죠. 더부사리, 예, 사리. 예, 결국 사리라는 게 사는 것. 사리, 어떤 의미는 사리가 인간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또는 사람, 그런 세상. 그래서 홍익인간은 홍익인세인데 그러니까 천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또는 천지와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천지인 합일의 뜻으로 우리가 저것을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문을 보면 이 홍익인간 이 원문을 보면 삼국유사 보면은 뭐 가히 홍익인간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내려보낸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환인의 입장, 환인은 하늘에 있는 입장이고 땅의 세상으로 환웅을 내려보낼 때 하늘에 있는 환인이 결국 가히 홍익인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땅의 세상으로 환웅을 내려보냈어요. 그 자체가 그러면 하늘에서 환웅을 내려보낼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앞 시간에는 우리 박재현 박사님은 이제 그 식량 부족, 식량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그 물질적으로 뭐 그것을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이유도 되겠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홍익인간 삼국유사에서 표현된 홍익인간의 의미는 결국은 환웅이 세상에 내려가더라도 이 천지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이 천지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결국 이 천지는 하늘은 결국 환인이 되겠고 땅 그다음에 사람 환웅 이 천지는 결국 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홍익인간의 개념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홍익의 그 인간격 저는 그 천부경에 인중천지일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인중천지일의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 천지와 분류할 수 없는 인격적 존재 그것이 그 테일이라면 그 홍익 인간은 혹 인간이라는 개념을 뭐 예를 들면 개체로 본다면 어떤 그 이 천부경의 인중천지일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의미는 홍익인간은 일단은 홍익인세로 보는 것이 본문의 의미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단군의 단과 관련해서 홍익인간의 개념을 그 어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훈민정음 연구소장 반재원입니다. 앞에 두 분이서 근원적인 그 홍익의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전 속의 홍익 인간의 의미라는 뜻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 속의 홍익 인간 화면은 떠 있습니다만은 제가 4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책의 내용대로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금만 올려줄 수 있습니까? 아, 마우스로요. 아, 예. 예, 됐습니다. 예. 고전 속의 홍익 인간이라고 했는데 고전 속에서 살펴본 홍익 인간의 의미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홍익의 익을 이롭다, 이로울 이자로 보지 않고 돕는다, 베푼다 하는 어질 인자로 보는 이유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참고하실 분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사하는에 홍사하는이라는 상고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10세 무왕 이름은 한단국에서는 이 사벌단군으로 나옵니다. 10세 무왕을의 17년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단국이 단군 세기에 사벌단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을의 17년 61조입니다. 이른바 왕도와 폐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왕도는 인을 기본으로 삼아서 어지린을 기본으로 삼아서 능히 천하를 다스림에 재능의 유효함이 있으며 폐도는 다시 말해서 이익입니다. 이익을 위주로 삼으니 나라 다스림에 재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왕도와 폐도로 나누면서 왕도는 인이고 폐도는 이다. 인은 베푼다는 뜻이고 이는 이로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한웅이 세운 배달국의 건국 이념과 또 단군조선의 정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이 말한 홍익은 백성을 다스릴 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왕도 정치의 덕목을 말한 것으로 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홍사하는 10세 무왕의 인을 기본으로 삼는다라는 내용과 다음에 논어, 맹자, 대학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홍익 인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2쪽입니다. 첫 번째로 앞에 10세 무왕 을해년의 내용은 홍익의 익을 이롭다가 아니라 인, 베푼다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의 덕목을 어질인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덕이 있느니 베푸느니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익되게 한다. 또 베푼다. 이 두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도 군자는 친애함을 바탕으로 여기고 소인은 이익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또 맹자는 공손추 상편에 인을 가엽게 보는 마음, 불인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고 맹자 양의왕 상편에도 왕이 맹자에게 맹자가 그 양나라 해왕을 찾아갔을 때 한 대담입니다. 그 해왕이 양해왕이 맹자에게 우리나라의 선생의 말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맹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다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베푸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왕도가 아니란 얘기죠. 이익을 찾는 것은 구하는 것은
왕의 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맹자 이루장구 하에는 군자의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 2인 편에도 군자는 인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는 인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맞죠? 이익에 밝다라고 했고 군자는 배품을 생각하고 베푼다는 것은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덕. 배품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즉 해, 은혜, 혜택입니다. 혜택. 혜택을 탐한다라고 해서 이익을 이익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소인의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홍익의 익은 대인의 배품이고 이익의 이인은 소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과 소인의 구분입니다. 대학에서도 이익보다 배품을 강조했습니다. 이익을 그래서 이익을 인 배품의 하위 개념에 두었습니다. 인하면 이인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즉 한 고을이 인의 정치를 베풀면은 한 나라가 인의 정치를 베풀게 되고 일가 인이면 일국 흥인이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순이 소울 천하 이인 하신대 즉 요순이 천하를 인으로서 다스리신데 이민 종지하고 백성들이 잘 따르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순의 왕도의 덕목도 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또 군자의 친애와 소인의 이익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군자는 어진 것을 어질게 여기고 친함을 친애하고 소인은 낙기낙이 이길이라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이익을 이익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과 군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 인간의 익도 이로울 이의가 아니라 군자의 인애, 사랑과 배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앞에 대학의 군자는 친애함을 바탕으로 여기고 소인은 이로움을 즐긴다라고 한 내용과 맹자의 왕께서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다만 인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한 이런 내용에서 보듯이 이인은 소인, 인은 대인의 구분의 잣대를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은 백성들에게 널리 베푸는 정신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그들의 생활이 편안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일반적인 군자. 군자라고 하면 뭐 임금도 군자가 되겠고 선비도 군자가 되겠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양인 뭐 이런 뜻입니다. 군자를 넘어서 인군, 이 단군이나 한웅 때의 이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인군의 배품입니다. 백성의 배품이 아니고 인군, 인군이라는 것은 임금, 정치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또 세종도 나중 얘기지만 세종도 즉위 교서에서 어진 마음으로 베푸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인 발정이라 인을 베풀어서 정치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세종의 애민 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종은 명나라의 하늘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하늘을 찾게 한 그 칠정산 내외편 이런 것을 완성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농사를 짓도록 역설을 만들고 또 그를 모르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후민정음을 만들었죠. 모두 다 애민정신, 홍익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후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내가 이를 가엽게 여기어 가엽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인의 정신입니다. 불인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 훈민정음을 28글자를 만든 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민정신, 즉 홍익정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홍익정신이라는 것은 비록 임금뿐 아니라 선비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두루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자 덕목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 사는 세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홍익과 인간의 뜻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넓은 뜻으로 본 인간이라는 의미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 또 이웃 사이, 친구 사이, 동네 사이,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 즉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간은 사회의 서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홍익이라는 것은 이건 베푼다는 뜻으로 이렇게 홍익 인간을 풀이해보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홍익 인간론의 자전적 의미와 문화적 함의, 이렇게 했고요. 부제로서 홍익 인간의 의미에 상고 여성 세력의 포용을 통한 화합 지향성을 덧붙임, 이렇게 다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볼 때 주제, 대주제는 이해하겠는데 부제를 보면서 다소 좀 새롭다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회장님으로부터 논문을 의뢰받을 때 만감이 사실 교차하면서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나도 되풀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성적으로 남자이지만 여성의 문제에 사실 이렇게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웅년님을 비롯해서 여러 상고 여성 어르신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 기회에 그와 관련한 제 고민을 한번 소개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네 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1장에서 시대정신은 문화의 바탕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요지로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자면요, 일부 관련 연구자들께서는 심심찮게 이글 이롭다라는 뜻에 연관시킴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이의 제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음은 이기라 발음하고요, 본형은 그릇의 내용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또 채워진. 저는 누군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문 교역자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한자를 말할 때는 기본이 한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틀에 의해서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본형입니다. 본형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릇에 내용물을 채우고 또 채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의는 더함입니다. 보탬이라는 거죠. 이익은 아니죠. 환인께서 삼위 땅과 태백 땅을 바라보고 널리 사람 사이에 보탬이 될 듯 하구나 라고 하시고, 자신의 친아들이면서 새 시대의 개척단 우두머리인 환웅을 보내기에 앞서 그런 언사를 드러낸 속내는 무엇인가. 저는 학문 과정에서 또 고고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는데요. 적어도 환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런 거겠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말 너나 없이 마음 터놓고 이렇게 지낼 만한 사이가 아니라 도대체가 믿을 수 없고 도대체가 서로 이 뭐가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제가 이 PDF와 별도로 그 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해공 신익희 선생이 해방 이후에 한각 백사장에서 백만 인파를 앞에 놓고서는 목이 터지라 한 말이 있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못 살겠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잘 살 듯한 세상인데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환인께서 참 널리 사람 사이에 보탬이 될 듯하군 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가 정말 지겨웠던 세상이라는 거죠.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학문은 냉정하게 시작해야 돼요. 환인께서는 당시에 마땅치 못한 상황을 몹시 개탄하시면서 그동안의 문화와는 달리 좀 더 진전되고 좀 더 풍요로운 사회를 소망하며 삼위땅과 태백땅의 드넓은 지역을 순시하셨는지 관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삼국유사 원문에는 하늘에 계셨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연구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해야 돼요. 삼국유사 원문에 하늘이란 말이 없어요. 어쨌든 그 환인께서 쭉 내려다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언사는 당시에 일종의 시대정신과 같은 세계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그렇다면 환인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그 시대정신과 같은 세계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리적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민족의 포괄적 영역관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지금 중국의 연구자들이 모든 걸 다 자기네들 중화의 사상과 역사, 문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세력이 있죠. 우리 한결입니다. 학문적 근거를 대라고요? 바로 이거죠. 삼국유사의 환인께서 삼위땅과 태백땅을 말씀하시면서 널리 사람 사이에 보탬이 될 만하군.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에? 오늘날 한류를 이야기하는데 한류 이전에 이미 세계적인 이 영역관을 제창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 그러면 뭐든지 다 우리 거로 만들면 최고인 거요? 이건 아니죠. 세계관 자체가 협회하거나 국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괄적 영역관을 뒷받침하는 세계관이 바로 이 홍익인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서 홍익인간론의 자전적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이 자전유 정보에 따른 홍익인간의 의미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한자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앞선 글자는 갑골문입니다. 이 갑골문자를 보면은 분명히 활과 연관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자는 이 옆에 활궁변에 사사로울 사자가 붙어서 홍이라고 발음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호갱절, 호갱을 반절 처리하면 홍이 아니라 횡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홍익인간이 아니라 횡익인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그동안 이거를 홍으로 발음했죠. 어쨌든 그건 굳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한문교육과의 학부생 이상의 한문 전공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휴대하기도 이만큼 두꺼운 한한대자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근대기 이제 개화하기 전까지 문사들이 가장 중시했던 강의자전이죠. 자, 그래서 이 현재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보편적인 그 자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광이라고 써 있죠.
넓다라는 겁니다. 넓다. 어? 아, 그리고 여기 그래서 보면은 이 강의 자전을 보면은요, 이게 주역에 곤궤에 단전에 하몽광배라. 아, 그러니까 곤의 어떤 그 덕이 그 커다란 커다란 걸 머금어서 밝게 밝고도 크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렇게 풀이할 때 그 여성성 어머니를 뜻하는 그 곤궤를 설명함에 저 홍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긴데요. 이걸 보면은 이 갑골문이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그릇을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그릇 안에 뭐 밥알인지 뭔지 어쨌든 내용물이 있고요. 거기에 넘쳐나도록 이렇게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대로 해서로 옮기면은 밑에 요 그릇을 상형의 그릇을 그대로 그릇 명자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릇에 넘치도록 내용물이 한번 있는데 또 포개졌어요. 거듭 넘칠 정도로 이게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의는 한자에서 말하는 자의는 더하다 보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다음 이게 세 번째 이롭다라고 써있죠. 여기 두 번째는 더해질 이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를 한자학에서는 늘어난 뜻이라고 해서 인신의라고 합니다. 끌린 자예요. 끌어당길 인 신 펼실친 끌어당겨서 확장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도는 인신의예요. 본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강의자전이 더 재밌어요. 익은 요야라 배부름이다. 아주 재미나게 대놓고 써놨어요. 어? 배부른 거라는 거예요. 이 저기 익자가 요야라고 보이죠. 그리고 가야다 더합니다 플러스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어? 여기 또 논어에 써 있죠. 익자여라. 어? 익이란 건 뭐냐? 더부는 거다. 더분다는 게 뭐예요? 더 불어난 거죠. 우리가 더불어 하세요. 이거 뭡니까? 인원이 제한된 인원에서 그치지 않고 더 불어나서 같이 함께 하자라는 거잖아요. 더 불어나자. 우리말은 그 자체가 그냥 답이 있어요. 더불다는 건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 더불어 하자. 그게 더 인원이 더 증가돼서 더 함께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인간은 앞에 세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사이예요. 이 고전 제가 뭐 좀 들고 나왔는데 아까 뭐 논어도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저도 오늘 논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자들을 보면은 이 동아시아에서 옛날 한자를 쓰는 습관은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선생님들이 한학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선비들은요 한 글자를 더 쓰는 걸 싫어해요. 왜? 내 손가락 아파서 왜 더 씁니까? 더 안 씁니다. 구질구질하게 안 써요. 사람을 쓸 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이님인 돼요. 그리고 구분해서 나를 표현할 때는 나는 사람이라고 안 쓰고 몸기자를 써요. 내가 말한다라고 표현한다면 기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해요. 인화는 뭐예요? 남이에요. 사실은 한자학에서 사람이는 사람 뜻도 있지만 남이란 뜻이에요. 남. 남이 말할 때는 인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기소불역이면 물시어인하라. 거기서 기자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하기 싫은 말을 물시어인하라.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싫은데 왜 남에게 시켜요? 그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몸기자와 사람이자가 구분이 되잖아요. 몸기자는 나, 사람은 남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대중적일 때는 여러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뜻하겠어요? 그건 사람의 사이죠. 당연히 사람의 사이입니다.
이 널리 사람의 사이에 보탠다라는 이 말의 언명 주체와 연관된 추론을 살펴보면 언명 주체는 분명히 환인입니다. 환인이에요. 누가 말하게도 왜? 삼국유사에 환인이 말씀하신 게 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천절날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적 정말 듣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교장 선생님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왕 내 친구 한마디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그 고조선이라고 써 있죠. 고조선을 많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지력을 갖춘 사람들도 왕왕 실수하는 게 그게 이시조선, 이성계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데 그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요? 일현 스님이 고려 후기 때 사람인데 고려 후기 사람이 이성계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이성계를 왜 생각하냐고요? 그건 상식에 속하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은 이시조선, 이성계 조선을 생각한 앞조선이 아니라 마지막 조선, 소위 위만조선에 앞선 오래된 조선이라고 해서 쓴 그냥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왕검조선이에요. 삼국유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홍익인간노를 언명한 당시는 수렵생활을 주로 펼치던 시기였다. 연관된 추론을 보면은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이타적인 시대정신이다. 그 다음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범위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 삼위와 태백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말았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국부적인 어떤 세력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삼위 땅에서 태백 땅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정치 노선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 장에서 홍익인간론의 문화적인 함의를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익인간론을 다시 살피는 데 있어서 느끼는 몇 가지인데요. 첫째, 한자어 홍익인간을 대체할 순 우리말이 없다. 이것은 아까 이창구 선생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 부분 참고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인간, 사람, 이거를 사람인 사이간을 사람의 사이로 풀어본다면 그것은 세상을 뜻하는데요. 세 번째, 그렇다면 세상을 대체할 순 우리말이 없어요. 세상에. 진짜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세상 하는데 이 세상이 한자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인들끼리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거 부끄러운 얘기야.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뭡니까?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극복하기 위한 답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사회학도 하고 공학도 만들어내고 철학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상이라는 우리말이 없어. 전 이번 논구를 쓰면서 갑자기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세상이라는 순 우리말이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제발. 그래서 세상이라는 한자어를 제가 이 무딘 머리를 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삼우리라는 말은 어떤가? 왜? 자, 한우리란 말이죠. 한울은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어예요.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을 한울이라고 하죠. 한울을 뭐 인격화해서 한울님이라는 그 어휘도 만들었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삶이 오가는 울타리 말 그대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울이라는 말을 한번 고민해봤고요. 환인께서 앞서 살펴보았다는 삼위와 태백의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산이냐 산이 아니냐, 아까 뭐
산이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좀 답이 좀 안 떠올랐는데 증보 해동 이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삼위를 이렇게 써놨어요. 일명 삼위라 하는데 일명 증산이라고도 한다. 증산, 증 시루증자입니다. 삼위가 시루산이라는 게 이미 조선시대에 선비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논문에서 여러 번 발표했는데 이상하게 제 논문은 잘 안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삼위 증지 방언지 전이라 삼위라는 말은 증, 시루라는 이 방언이 전, 옮겨진 것이다. 이 구를 전자인데 옮겨졌다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시루라는 뜻인데 그것이 삼위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시루라고 쓰던지 왜 그러면 시루의 뜻이 있으면서 왜 삼위라고 했어? 제가 이걸 고민해봤어요. 삶는 것 이것이 삼위로 바뀌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 반재원 선생님 이거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죄를 떨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죄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삶는 것도 우리는 여기 끝에 명사와 전미사 이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위가 아니고 삼위자냐? 선생님들 옛날에는요 우리는 위나 이나 자주 이렇게 넘나들었어요. 어? 바위를 바위라고 합니까? 꼭? 어느 동네 가면 바우라고 하잖아요. 어? 어떤 데가 바위라고 하지. 어? 또 벼랑을 벼랑이라고 또 꼭 합니까? 어? 별이라고도 하지. 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충분히 삶는 것을 삼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차음 표기에서 한자를 그냥 이게 갖다 쓴 게 아닌가. 이 세 번 위태롭다라는 건 전혀 우리랑 어가 느낌상 맞지가 않아요. 뭐가 세 번 위태로워 도대체? 그러면 이 삼위산이 시루의 뜻이 있다라면 그럼 홍익인간 할 때 이익과 연관이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자에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에 내용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보태지 않습니까? 어? 놀랍게 대전 괴정동에서 나온 이 농경문 천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여성이 이게 그릇인지 구럭인지 확인이 안 돼요. 내용상.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선생님들 구럭을 나이 드신 선생님들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구럭은 뭐냐면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전에 끈으로 바구니처럼 망태기처럼 만든 것을 구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릇이 이게 원래 말이 구럭에서 왔을 것 같아요. 구럭을 끈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담다가 흙으로 만든 것을 비슷하게 발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럭이 그릇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삼위산이 시루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홍익인간 할 때에 이 더한다는 그릇에 넘치도록 더한다는 보탠다는 뜻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시루는 한두 사람이 식사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물론 우리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먹을 때 쓰는 대형 식기입니다. 사람 사이에 큰 보탬을 고민했던 환인이었기에 커다란 대형식기인 시루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물질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환인께서 삼위산과 태백산, 삼위산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삼위땅이라고 했습니다. 삼위땅과 태백땅을 보면서 아 널리 사람 사이에 보탈만 하군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삼위라는 그 땅 자체가 시루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환인의 이 드넓은 포용적 세계관과 결부되어 질 수 있죠. 왜? 시루는 혼자만 먹기 위해서 있는 식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 쓰는 게 시루예요. 대형 식기예요. 그리고 시루는 놀랍게 환인 시대랑 연관이 되는 신석기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약간 좀 기대하세요. 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암사동 유적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유튜브에 지금 생중계 되겠지만 국민들 처음 볼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소중한 걸 왜 국민들한테 감추고 안 내놨을까?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고고학을 했지만 이게 있잖아요. 지름이 무려 60cm가 넘어. 세상에 신석기 시대인데 중국에도 없어. 중국에도 없는 대형 시류형 토기가 우리 한강 백사장 암사동에서 나왔어요. 나온 지가 지금 이게 20년이 다 돼가. 그리고 BC 측정 연대를 해보니까 BC 3000년이 넘어가. 세상에 지금부터 5000년 전의 것이에요. 환인시대에 넘어갈지도 모르죠. 어? 이 무늬를 보세요. 이 정교한 무늬.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정교한 무늬를 했다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부터 시루를 만들고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나 혼자 잘 처먹고 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리 와 같이 먹세 이런 세상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물이 증명하고 있어요. 유물이 우리 그 조상님들의 이 보듬는 마음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말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리랑 통하죠. 무리라는 건 뭡니까? 사람 때를 그 집단을 무리라고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리가 어디서 왔을까 고민했는데 뭇 우리에서 온 게 아닌가. 왜? 무슨 관용사로 여럿이란 뜻이잖아요. 뭇것, 뭇놈들 이렇게 하잖아요. 뭇산에 여럿을 뜻하는 관용사가 무시예요. 집단을 뜻하는 관용사. 거기다가 선생님들 이거 보세요. 처음 들은 말이죠. 울이. 우리는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울이는 처음 들어봤죠. 이게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 연구 논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이 국문학계에서는 우리라고만 했지 이 우리를 다 숨겨왔어. 이제까지 주시경 선생이 밝힌 이 울이를 다 숨겨왔어. 그래서 이 울이는 뭐냐 그러면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결애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울이가 더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인데 여러 우리 무두리 이 무두리가 발음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두리였지만 이것이 아 힘들어 형 아파 무리 물 이에서 아우 물이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물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에 관련된 이 어휘에서도 홍익 인간의 어떤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웅녀를 그 바탕으로 해서 홍익 인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곰과 봄으로 상징화된 그 세력의 숨은 의미는 수렵 세력이었음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거죠. 왜? 삼국유사에 분명히 일웅 일호라가 나오는데 일웅 일호는 환웅이 등장하기 전에 앞선 신단수가 있는 신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단은요 환웅이 만든 게 아니에요. 환웅이 오기 전에 이미 곰 토템족과 호랑이 토템족으로 이야기되는 선진화가 덜 된 그 세력이 이미 신성하게 여기고 만들어놓은 일종의 성소예요. 성소. 소도와 같은. 우리가 많이 지금 이걸 넘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웅은 신성지역 곰 상징족과 호랑이 상징족의 성소를 장악한 거예요. 가장 정신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웅 일호가 환웅이 제시한 그 특별한 과정에 반발하지 못했죠. 어떻게?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빛을 쳐다보지 말라겠죠. 이것은 일종의 그 불합리한 조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식을 좋아하는데 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카레를 하루 세 끼도 아니고 1년 내내 먹으라는 건 저한테 그 식사를 제공한 겁니까? 저한테 폭력을 행사한 겁니까? 후자에 속하죠?
저는 연구자로서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환웅께서 이룽 이로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거기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빛이 없는 구란에서 100일 동안 견디라 한 건 좀 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룽 이루가 어떻게 하냐면 반발을 전혀 안 했죠. 왜 반발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수렵 획득물이 줄어든 거라고 봐요. 곰과 호랑이로 왜 토템이 상징해야 되겠습니까? 곰처럼 호랑이처럼 수렵하던 세력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기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 사회의 사회성과 연관되거든요. 곰을 상징하고 호랑이를 상징한다는 건 그들이 수렵 세력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수렵감이 없어. 창을 아무리 잘 던져도 이 녀석들이 안 나타나. 없어. 웬일인지. 기후가 떨어졌는지 뭔지 그건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겠지만 수렵 획득물이 적어지니까 이들은 뭡니까? 삶의 질적인 하락을 느끼고 삶의 연장 자체가 숨가쁜 해결의 요망사항으로 위기의식이 느껴졌던 거죠. 이러던 차에 누가 나타나냐면 환웅이 나타나죠. 환웅의 다섯 직능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곡. 곡식을 담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주자가 여기서 임금 주자가 아니라 맡을 주자인데 이 곡식을 담당한 사람이 딱 있어. 다섯 사람 중에. 주병, 주형, 주선악, 주곡 있잖아요. 그중에 주곡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곡식을 담당한대. 그러니까 곰 세력과 호랑이족은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는 그동안 창질하고 칼질해서 겨우 이 생명을 연장했는데 곡식을 담당하네 얘들은. 얘들 말 들어야겠다. 왜? 요즘 사냥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한 불합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아낸 거죠. 참아냈는데 이 삼국유사에서 그러면 왜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자를 선택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환웅이 뭡니까? 웅자가 수컷웅이에요. 대놓고 써놨어요. 환웅은 그 이름만으로도 그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컷웅자가 써있기 때문에. 근데 환웅이 관심 가질 거는 같은 남자겠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웅족의 가장 건강하고 활달한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들인 거죠. 삼국유사는 어떻게 보면요, 신성결혼 이야기입니다. 신성결혼 이야기예요. 환웅이라고 하는 위대한 남성과 웅녀라고 하는 위대한 여성이 만난 거죠. 그 서왕모 신화에서도 이렇게 굴 속에 사는 서왕모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 표범 가죽을 그 걸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상고시대 여성들은 상당히 의외로 수렵을 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그 이 어떤 여성이 묻혔는데 그 여성의 다리뼈에 화살촉이 박힌 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여성들도 거친 수렵 활동의 당사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규원사를 보면은 이 묘청이 팔성당을 지었고 거기에 모셔져 있는 한 분이 바로 두학 천녀입니다. 이 두학 천녀가 누구냐면 이 두학이 그것을 나타내는데 두학 자체는 머리산이란 뜻이죠. 이 머리산이 어디냐면 마리산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이 웅녀님을 두학 천녀로 그 숭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고려 인종조의 묘청에 의해서 서경에 팔성당이 조성되면서 그 두학 천녀를 숭상한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강화도의 이 제천단입니다. 이 제천단을 그동안 상방 하원, 그래서 여기는 상방 땅을 뜻하고 여기는 하원, 그러니까 천원 지방할 때 천, 그래서 하늘 뜻한다. 이렇게 땅과 하늘을 뜻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냉정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타원이에요.
타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직접적으로 발음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당신 생각은 왜 이렇게 경솔하고 천박하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 고인돌 숫자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전국 각지에 보면은요 성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석은 두 가지죠. 남근석 아니면 여근석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점잖게 표현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표현도 안 해요. 우리가 듣기가 민망한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바위들을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제천단을 이걸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왜 천박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것으로 보는 이유는 저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묘청이 웅녀님을 두학천녀로 존승했고 그리고 두학 자체가 강화도 말산인 것을 그 이해한다라면 이 강화도 제천단은요 우리 당시 조선결의를 빛나게 했던 이 웅녀님의 여성성과 그리고 환웅님의 굳건한 남성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 용산에 보면 동빙고 부근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분이 단군 왕검이고 이분께서 그 성녀님인데 그 비서갑 성녀님인데 그 현지 그 부근당에 사시는 원로 그 노인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면 단군 왕검께서 원래 부인이 두 분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도 잘 해답을 얻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만약 두 분이라면 그건 무슨 뜻이냐? 상구 사회의 수장이 부인을 복수로 두었을 개연성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이 설화는 그리고 지도적 여성 인사를 일종의 비로 맞아 강력한 여성 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의 공고화를 위해 활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요 단군 왕검의 부인이 된 그러니까 웅녀님의 며느리가 되는 비서갑 성녀를 보면은요 옥의 일지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단군께서 구월산의 팔대산장에서 만났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우리 박정학 회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얘기인데 웅녀도 그 신단수 그 태백 산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산정에 있었던 여자고 이 그 며느리인 비서가 하백녀도 구월산의 팔대 산정 산 꼭대기에서 만났다고 써 있어요. 분명히 옥의 일지집에. 그리고 아까 표범 가죽을 썼던 서학무도 중국의 유명한 서학무도 산 속에 있는 굴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마고 참 마고를 좋아하는 분이 많은데 미술사학적으로 마고를 보면은요 마고는 이렇게 형상화됐어요. 맨발에 그리고 단군 왕검이 걸쳤던 풀옷을 그대로 걸치시고 있고 아까 제가 말한 구럭이죠. 이게 바로 구럭이에요. 구럭을 옆에 차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로운 약초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채집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단원 김홍도가 그린 유명한 군선도에 보면은 이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여성이 바로 마구예요. 이 보세요. 뭘 걸치고 있습니까? 괭이를 걸치고 있어요. 어? 폼 잡고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초 캐러 괭이 어깨 메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 조선의 여성상이라는 거예요. 웅녀 이래 강건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 투철한 이런 여성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웅녀는 자기와 닮은 며느리로서 팔대산 구월산 팔대산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씩씩한 그 여성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한 거죠. 이 대종교 2대 교주인 김기원 선생이 쓴 신단미사에 보면은요. 단군의 부인께서는 방적에 힘을 쏘았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고 단군 자체도 새끼 꼬기를 열심히 했다고 써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놀지 않았어요. 단군이라고 해서. 예.
홍익 인간이 바른 뜻 찾기 학술 발표회를 진행한 이 일글입니다. 저는 한국간도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분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학 박사님은 육사 졸업 후 31년 6개월 동안 군 복무 후 준장으로 예편되었었고 강원대학 역사학 박사를 수여받고 현 한배달 회장으로 있습니다. 물론 박정학 회장님은 40대에 한배달 창립을 주도했었고 미사협 상임 대표로 계시고 역사어병대 총사랑을 맡아 일제 식민사관 척결에 앞장서고 바른 역사 복원의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구 박사님은 결혈 살리기 운동 본부 이사를 역임하였고 미사역 공동대표이며 현재 신시문화연구원장으로 있으며 한국혼역학회연합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박사님은 반재훈 박사님은 한배달 부회장으로서 땅이름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평생 동안 홍임정음 연구에 매진하신 분입니다. 현 홍민정음 연구소장으로 있고 대구대학교 삼성현 연구소 교수로 있습니다. 박선식 대표님은 현재 한국인문과학예술교육원 대표이고 국학과 그리고 고고학 고고학을 연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동국대 역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동안 민족병학문화연구가이기도 했고 한국군사학회 연구위원이기도 했으며 치유학회 학술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네 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를 많이 하였습니다. 홍익 인간의 이념은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아주 고귀한 그런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육 이념에서 홍익 인간의 이념을 삭제하려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뜻깊은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우리가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기적으로 박정학 회장님과 그 다음에 박선식 대표님은 당시 상황으로 본 홍익인간의 그런 대의라든가 당시의 그런 홍익인간의 이라는 이론이 나올 때 그 문화적인 그러한 함의 이런 것을 중점으로 발표를 했었고 이창구 박사님은 단과 홍익인간 그러니까 그 후에 나타난 단군의 사상에 과의 관계를 재설했었고 반재훈 박사님은 그 후 고전 속에 나타난 그러한 홍익 인간 사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의 이런 그 세미나의 내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서로 의문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오늘 세미나가 더욱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학 박사님께서 같은 발표자 세미나 내용과 어떤 질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박정학 형님. 다른 분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질문한 것부터 답해 줘. 질문 내용을 질문지. 질문지가 아직 안 돌아서 가지고. 질문지 달려 주세요. 총장 어디 총장 어디 갔어? 좀 거둬 가지고 좀
첫 번째 질문지는 명지대학의 허철 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널리 알려진 홍익인간의 개념 해설의 해설이 일제의 그릇된 해석에 기인한다며 올바른 해석을 제창하시는데 전통적 해석이 형이학, 정치학, 경제학에 연계되는데 새로운 해석은 인이란 형의 형이상학으로 끌어올려 다시 형이학적 해석을 유합니다. 그 대안은 그러면은 인이란 이런 그 이념적인 형이상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형이학적인 해석에 대한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형이학적인 그러한 그 해석이라면은 그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창구 박사님 어때? 뭐 말씀?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한 것을 형이 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서양은 생존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있잖아요. 너와 내가 경쟁해가지고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무한 경쟁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자본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무한 경쟁하면은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그럼 또 그 이긴 사람 중에서 또 무한 경쟁하다 보면 또 이긴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결국은 1%대 99%가 돼가지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지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게 아니고 같이 번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존 경쟁보다는 공영, 공동 번영 상생, 공동변형하자는 이 주장이 왜 이거는 형이 학이고 저거는 형이 사기냐 그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걔네들을 능가하는 형이 사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인류 사회가요 1%에서 99%로 가면은 결국은 누가 이익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 코로나 이거 사태를 보면서 백신 장사하는 걸 쳐다보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요, 영국이라는 나라 백신 장사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분명히 작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다 그러는데 그 다 막았습니다. 못 나오게. 이게 바로 생존 경쟁의 논리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싸게 만들어주고 한국이 싸게 만들면 한국이 만들고 같이 싸게 만들어서 서로 못 사는 나라도 주고 해가지고 같이 이 코로나를 없애야지. 아니 아프리카 쪽은 그 코로나 다 살려놓고 여기 미국만 코로나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집니까? 바로 그게 생존 경쟁이냐 상생이냐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형이 상학이 학이 아니고 형이 상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홍익인간에 대한 그 형이 상학적인 그러한 개념을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이라는 개념을 개개인이 인간의 사이냐 안 그러면은 국민들 물론 인의 아주 자전적인 의미 있어 가지고 국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 전에 우리가 해석했을 때 늘리 그 인간을 뭐 이롭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을 더 풍요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걸 위에서 환웅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개념은 국민들을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더 다 같이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도 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우리 저 반재훈 박사님 어떤 어떻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한국무역학회의 박정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환웅은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현 시대에서 그 역할은 어떻게 요하한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환웅이 이란 그 홍익 인간의 이란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라 그러한 계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하 회장님처럼 서로 경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풍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는 계시가 아닐까요? 그런 그 다시 말하면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살아나갈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계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현실에 있어서 그 역할은 어떻게 유효할까요? 이건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과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러한 사회, 모두가 어우러져 가지고 풍요로운 사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박정학 회장님께서 이걸로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이제 그저 우리 일글 박사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저는 그 칼럼을 벌써 한 두세 편을 썼습니다. 코로나 19 돈 있는 나라는 3차 맞고 4차 맞고 있습니다. 백신을요. 그러나 돈 없는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 한 번도 못 맞고 있습니다. 어저께 내가 보니까 맞은 사람이 3.6%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게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우리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싸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인간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코로나 놔두고 자꾸 거기서 번창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미국은 안 갑니까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지금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꼭 서양식 즉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돈 벌어주는 백신 아니라도 됩니다. 지금 우리 역사의병대에서 하고 있는 게 감꼭지차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백신 맞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부작용이 막 나가지고요 사실 고생 한참 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결국은 감꼭지 차로서 해결했습니다. 동해보 가면 나오는 차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백신만 맞아야 됩니까? 바로 이런 게 우리 홍익인간 해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약초를 가지고 그 지역의 고유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영국이나 미국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현재에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박정학 박사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서는 역사의병대의 방길남 의병님이 보내주셨는데 소위 강당파 학자들의 주장이나 동북아 역사
재단 등의 연구원들이 농구가 편파적이고 오류가 많은데 이를 시정하거나 융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이 현실에서 시행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이건 우리 저 박정학 박사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죠. 예. 사실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배달을 창립한 게 35년입니다. 그때부터 얘기해 왔던 겁니다.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더 피해가려고 더 그냥 없애는 겁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애버렸잖아요. 올해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저기 우리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가 혹은 구사편찬위원회라든가 이쪽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그 문교부 장관한테도 보내고 국회의장한테도 보내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진짜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한테 지금 우리 오늘 했던 이 자료집과 우리 저기 저 조그만 책자를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주고 어떻게 해라.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대통령 될 수 있고 앞으로 대통령 잘했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정말로 우리 충성심을 다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완전히 일본 놈 저 그 저 누굽니까 그 이름 내 생각 안 나는데 저 일본 사람이 귀화한 사람 있잖아. 호사카. 호사카가 얘기했듯이요. 일본 고급파들이 돈 엄청나게 씁니다. 그건 돈 받아 먹는 놈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 안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기 저 동북아 역사 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돈을 대주잖아요, 돈을. 그러다가 또 일본 극우파들 또 돈 대주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사, 우리 민족 정신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대중화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뭉쳐지는 그런 우리 이 단체 저기 이 일반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서는. 동국대 국문과의 그 허철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박선식 대표께 질의를 한다고요. 세상이란 의에 맞는 한글로 누리, 온누리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어때요? 박 대표님. 온누리가 그동안 쓰였죠. 쓰였는데 그것이 세상이라는 어휘랑 일치하느냐,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 세상보다는 더 광의의 어떤 시공간 개념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온누리 할 때는 사실은 우주적인 그 시공간까지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느끼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세상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예. 예, 세상이라는 단어로 우리 순수한 말로 누리 온누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발표하신 네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홍익 인간이란 그러면은 이 주체는 누구냐? 예? 환웅이 말한 홍익 인간 편집한다는 이 홍익 인간은 누가 주체입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홍익 인간의 주체? 예. 이 누가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죠? 네? 홍익 인간을 누가 해야 되죠? 환인이 얘기했죠.
환웅은 환웅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시를 했잖아요. 환웅한테 제시한 게 아니고 자기가 환웅을 내려보내기 위한 땅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현시대에 있어서 누가 이것을 주체가 돼야 됩니다. 행동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삼국 아, 현대 시대에 예, 현대 시대에 삼국유사상으로는 다 해야죠. 삼국유사상으로는 삼국유사로 보면은 환웅이 주체가 돼서 실체했지요. 그 이제 환웅이 홍익인간을 실천한 그 내용이 바로 제세 이화거든요. 제세 이화. 제세를 어떻게 했느냐? 네. 풍배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주국주명 주선악을 해서 305사를 거느리면서 제세 이화를 했죠. 그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그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갈 때가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야, 이걸 그러면은 실천할 수 있는 주체는 그러니까 삼국유사로 보면 환웅이고 그다음 대를 이어서 이제 단군이 그걸 또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군의 홍익인간은 말은 사실 맞지 않지만 그 이념을 계승자의 입장에서는 뭐 환웅의 홍익인간이라 할 수도 있고 단군의 홍익인간이라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창규 박사님은 그러면 이건 그러면은 어떤 그 공동체의 그 지도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삼국유사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네. 그 지금으로 보면은 물론 정치적인 그 치자 조와 교와 치와 중에서 이제 치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그 뭐 지금은 민주정부 시대니까 그걸 민주주의로 해야 되지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창규 박사님은 그러면은 이 통일 인간이라는 이 실천 주체는 그러면은 공동체의 주체자 공동체의 리더자가 해야 하는 거냐고요. 아, 그러니까 공동체의 공통의 이념이지 그걸 또 누가 한다는 얘기는. 아, 그러니까 공통 이념이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누가 실천하는 얘기입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웅이 제시를 했지만은 이건 누가 하느냐고.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도자가 하느냐. 저는 이 국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아, 네, 그래,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삼국유사에 근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럼 당연하죠.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이 주체가 되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이루는 개개인 구성하는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홍익인간이 올바른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네, 그게 실제로요. 네. 오늘 주제가 홍익인간의 바른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누가 해야 되는지 뭐 헷갈리게 되고 추상적이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너와 내가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되면은 온 국민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바로 하면은 예. 그런 것도 그냥 해결이 다 돼요. 해석을 제대로 안 해놓고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해놓고 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와 내가 어울려서 우리가 되자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온 국민들이 그리고 또 지도자들대로 그렇게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울리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나 이념이라는 것은 통치자, 리더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리더자에도 해당하고 그 구성을 구성하는 개인에게도 홍익인간의 이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걸 홍익이라는 이 개념을 당시에 세인 것을 봤을 때 이기라는 것을 뭐 이러기 이렇게 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준식 그 대표께서 말 했듯이 좌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풍요로운 많은 그런 의미로 계산하실 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백성 백성의 그런 의미 인간 세상에 대한 백성들을 갖다가 또 풍요롭게 더 크게 풍요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더 쉽지 않을까.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우리 최 회장님. 예. 죄송합니다.
남이리와 세계. 잠깐만요. 박정학 회장님으로부터 또 여러 우리 박사님 배우고 많이 참 자존이 그 들었습니다만은 홍익인간 이와 세계는 다 누구든 상관 널리 한다는 건 다 보편적이고 다 알고 있는 거고 조화와 교화와 치와 3대 권능을 가지신 당군 할아버지는 한인 한웅 당군 왕검이든 간에 기도에 신령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 가면 불교도 기도하죠. 목탁 때리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 그 황모씨 그 천주교 교장이가 뭐 등불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죠. 우리도 그런 신령이 있어서 쉽게 생각해서 조화경, 교화경 3일 신고를 다 해석을 한다면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다 해석을 못하고 근본적으로 핵심이 있는 것이 조화경에 통달을 한다면은 쉽게 생각해 누가 오늘 아픈 사람이 있는데 통달이 되면은 이분이 뭐한테 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기도의 인연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서 정성을 마하고도 온 국민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 영역자가 나온다면은 난 그 케이 바람직하고 오늘 이 박정학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만큼 모은 것도 정말로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사지가 막 찢을 정도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정말로 홍익인간 이와 세계 한인 한웅 당군 왕검을 받들고 신령의 성령을 세계 인류 앞에 홍익인간 세계 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이게 이래가도 되겠습니까? 기도에는 모둠이 있어야 되고 예? 모둠에는 기도하는 성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무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도 돈 없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도 돈 없으면 보살 것도 없습니다. 종교도 우리도 오늘 같은 날 탁 해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쉽게 생겨서 육가 원칙이 딱 서서 있다고 하면은 문교부 장관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분도 다 우리 민족이잖아요. 조상영어를 받드는데 우리 송을 하면 내 강릉 최씨입니다마는 강릉 최씨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합시다. 부처님 믿는다 합시다. 예, 다 됐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강릉 최씨는 죽어도 강릉 최고입니다. 예수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 홍익인간세계 한인 한웅 당군왕검께서 오늘 이 자리에 베풀어서 우리 박정은 회장님 정말 건강하시고 백수장수하시면서 심령을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지금 현재 나라가 그 풍요로워야 된다. 돈 있어야 된다. 그런 좋은 그 진짜로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제일 조건입니다. 그렇다면은 홍익인간이라는 이 개념에서도 저는 이 사람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 박선식 대표 말했지 다른 사람. 또한 그 나라 사람이라는 또 뜻도 있어요. 사전에는. 그래서 그러면 인간 세상, 백성 인간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그러한 해석으로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통치자는 백성을 구성원을 갖다가 공동체 구성원인 국가의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개인은 그러한 풍요로움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홍익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개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개인은 그 개개인 국민 개개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좀 엉터리 말을 하는데 홍익인간이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홍익인간이 인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와 내가 어우러져서 우리라는 세상이 되자고 싸우지 않는 세상 되자는 게 홍익인간인데 그렇게 하는 개인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개인은 노력 뻔하잖아요. 어울리기 잘하고 어우러기 잘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싸우지 않고 어우러져라는 그 얘기인데 그럼 뭐 해야 돼? 어울리기 잘하고 어우러기 잘하면 되잖아요. 이창욱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네? 어디 저 반지원 박사님 어때?
좀 막연한 말씀이라서 아마 정답이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말하자면 뭐 종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무슨 뭐 성령을 받는다든지 깨달음을 얻어서 통해가지고 이치를 통해서 그 상태에서 베푸는 것이면은 그것이 참 좋겠죠.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도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 개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그 한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홍익하는 것은 첫째는 통치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같이 따라주는 거 이렇게 되려면은 어느 한 사람의 그거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거고 또 조금 개방스러운 얘기겠습니다만은 국군이 따라줘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식 대표님은 어떤 저한테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 뭐 다른 분 다 박사님이고 저만 박사학위 없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여러 공부를 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견지하는 것은 냉정함입니다. 그 아까 우리 저기 박정호 회장님이 홍익인간의 그 이념을 너와 내가 싸우지 않고 올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신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학위가 없지만 연구자로서 목에 칼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삼국유사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밤새워서 PPT 자료를 만들고 논문을 쓸 때는 한자 한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는데 왕이 됐던 왕자가 됐던 며느리가 됐던 시어머니가 됐던 시어머니인 웅녀는 저기 뭐 그 저기 하백녀는 저기 비서가 하백녀가 뭐 저 그 비서감녀가 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방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김기원 선생이 쓴 신단 민사에 다 이랬단 말이에요. 단군 안검도 허연소 타고 다니면서 새끼를 꼬았다고 써 있어요. 신단 민사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 안 하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국가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어요. 첫째 실용주의고 둘째 정의주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정의롭게 나가야 돼요. 정의롭게 말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웅녀께서도 그굴 속에서 그 불합리한 그 과정을 겪어냈고 그리고 자기가 저기 환웅의 배우자가 된 뒤로도 자기를 닮은 또 며느리를 맞이한 거예요. 구월산 팔대를 넘나드는 그 씩씩한 여장부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왕검의 배우자로서 그 훌륭한 일을 남긴 거죠. 이상입니다. 네, 조금 내가 보충 설명 조금 할게요. 예. 지금 저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개인적으로 할 게 뭔가 하는 거 제가 사실 좀 많이 써놨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제가 22년 전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안 가고 우리 한국식 고유 방법인 용서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고쳐가지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아무 재발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회포를 푼다. 내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허철부 박사님하고 좀 앙금이 좀 낀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어우러지는 데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회포를 푸는 것이고요. 제가 용서명상을 한 것은 내가 어우러지는 데 방해가 되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거를 없애는 것 그것이 용서명상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없애니까 어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개인들이 그 참 우리 문화범 전부 그런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제사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저 이암 선생의 태백진운에 제사 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단합하기 위한 행사라는 겁니다. 단합 대회입니다.
결코 조상을 대접하자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게 우리 문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익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자꾸 홍익이라든가 혹은 그 지금 해석해놓은 널리인간을 여기다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생각하면 안 나옵니다. 답이 홍익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한인은 한자가 어디서 썼습니까? 그때 한자도 없는데 홍익인간이라고 다 말을 생각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홍익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일연이 그렇게 갖다 붙인 단어지 환인이 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뭐였겠느냐를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지요.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 그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 한자 갖고 해석할 것 같으면 그 한자 갖고 다 해석되겠죠. 그때 한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한자로 얘기했겠습니까? 생각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와 내가 서로 미워하고 합쳐지는데 같이 어우러지는데 방해가 되는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에는 그 푸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뭐 회포를 푼다, 뭘 푼다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우러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바로 그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해가 되는 것을 풀어야 된다. 이게 개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아 박사님이 전통적인 그 문화 그 방면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홍익인간이 어우러진다. 그렇다면 개인이 어우러지고 놀고 그래 할 할래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그 풍류도와 어떤 관계 있을까요? 풍류도와 그 풍류도를 사실은 예. 저기 저 뒤에 있는 우리 예. 예, 발표를 하려 그러다가 발표를 못 했는데 장관님께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이라는 게 뭡니까?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는요 물 물고 아닌 줄 아니까 예, 그렇죠. 바람과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또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 흐름에 같이 가가지고 하나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물처럼 자연과도 하나가 되고 개인과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풍류도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울산에 있는 현장에 제 고향이라서 종종 가보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여기 왔을까? 화랑들이 왜 여기 왔을까? 바로 자연, 즉 풍과 유어의과 같이 하나가 되는,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박경학 박사님이 말하는 곳은 울산의 천년이 계곡인데 그 천년이 계곡에 화랑들이 세기 근데 또 그 꼰이라든가 바위도 있고 그다음 바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각석에 또 화랑들이 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거기 좀 더 한 30 내려가면은 대홍립 각석은 그 돌고래 신석기 씨 돌고래 그림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이창구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 그랬는데. 예. 이찬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 시간이 너무 주제가 자꾸 옆으로 나가니까 좀 이거 압축해 가지고 예. 오늘 토론을 압축해서 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압축해서.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럼 개인이 우리가 해야 할 그 홍익적인 그러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풍류적인 그러한 방안도 하나의 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는 풍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 수양과 몸과 심신을 그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심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깨치고 바른 정신을 갖는 그러한 방안이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앞으로의 그
참 유인들이 겨울이라든가 이런 그 토인비가 말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인류 사회를 선도하는 이념으로서 하나의 비전으로서 홍익 인간 사상이 유효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준 박사님 어디 더 할 말씀 한번 뭐 1분간이라도 한번 예 뭐 지금 토론 시간도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할 얘기는 대충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오늘 세미나에 있어 가지고 홍익 인간 사상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오늘 내린 저 결론은 그 구성원 그 인간이라는 그 인간 세상의 구성원을 더욱 풍요롭게 하라. 아,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현재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뭐 5천년 전에 우리 선조 화능께서 그 계시한 홍익 인간을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 만세기를 가든지 간에 이러한 우리 전통적인 홍익 인간 사상이 굉장히 필요하고 꼭 절실한 그러한 이념으로 놓고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끝을 마치면서 우리 박정학 회장님 한 말씀 없고요. 어디 박성식 1분이라도 한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중에 제가 가장 나이가 좀 적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 인간의 정신을 저도 무척 그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한민족 한결애가 어떤 그 발전의 자양분으로 만약에 정말 소망하고 희망한다면 누누이 말하지만 환우님께서 오죽하면 그 말씀하셨겠는가? 답답해서 하셨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답답한 세상을 이 온누리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 제창하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웅이 직접 3,000명 무리를 데리고 그 태백산전까지 가서 새로운 세력과 정말 연합을 하고 그 연합된 그 상태에서 다시 그 후예인 단군왕검이 강건한 여성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조선을 잘 영도한 거 이런 거에는 왕자조차 질그릇을 만들었고 왕비조차 방적을 했다라고 하는 실용주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의의 어떤 그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요 말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잠깐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창욱 박사님 한 말씀. 아니 근데 물론 그 실용주의 강조하는 건 좋으신데 뭐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제천문화 천재문화가 항상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천과 천재문화가 기본된 가운데 정신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면에서도 제천문화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러한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 속에서도 물론 방적이니 뭐 여러 가지 뭘 일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실 이 홍익인간 정신은 천부경하고 연결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해명이 안 되면 천부경의 역사도 또 홍익인간의 역사도 이게 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천부경과 연결해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삶에 물론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운 것도 중요한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결국 천지인이 합일된 상태로 인간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한국인 속에 늘 뭐 내가 신앙을 갖건 안 갖건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그걸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본적인 고찰을 하고 또 형이사학적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물질로 구현이 안 되면 그 홍익인간 이념이 아무리 고상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은 정신과 물질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조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창구 박사님께서는 홍익 인간 사상을 천부경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렇다면 천지인 그런 그 합일 다시 한번 자연과 그런 그런 아 인간과의 그런 합일된 그런 사상, 자세히 말하면 실용과 그런 품위, 이런 정신세계가 같이 융합되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홍익 사상을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통치자는 그러한 그 구성원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그렇게 만들 이목이 있는 것이고 개개인은 이러한 그 우리가 선조들이 만드는 풍요도라는 자신이 스스로의 심신을 수양과 깨침으로 통해 가지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정신으로 그리고 또 실용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홍익 인간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